장리지는 폰타인의 자랑이자 매우 아름다운 생물입니다. 부디 그들을 해치지 말고 친하게 지내주세요. 오랜만이야. 편집이 끝나고 또 홍보랑 상영 때문에 너무 바쁘네. 시상식이 오늘이지? 우리 영화가 프리나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난 90% 확신해. 프리나! 벌써 현장에 와 있었구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일찍 왔네. 다른 사람들도 곧 올 거야. 참, 자비에, 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팀에도 이름을 지어줘야 하지 않겠어? 네? 하지만 아직 상을 받을지도 불확실한데 전 벌써 설레발치고 싶지 않아요. 눈 크게 뜨고 극장을 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라고. 다들 하나같이 극찬뿐이잖아. 사실 너도 알지? 극장 스태프들이 분명 너한테 방영 횟수를 늘리자고 했을 텐데. 이번 실적이면 영화 회사도 충분히 차릴 수 있지 않아? 하지만 이건 저 혼자만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다들 힘을 합쳐서 이룬 결과인데 저 혼자 이름을 지을 순 없죠. 아무튼 잘 생각해봐. 난 다들 동의할 것 같은데. 네, 하지만 그 전에 여행자 페이몬 메로피드 요새에 좀 다녀와 줄 수 있을까? 응? 하지만 아직 시상식이 남았잖아. 우리의 주인공 중 한 분인 슈브루즈 씨를 데려와줬으면 해서. 요즘 통 안 보이셔서 시상식에 와달라고 말씀도 못 드렸어. 근데 신문을 보니까 오늘 특별 순찰대 대장이 화승총 사건의 범인을 메로피드 요새로 직접 압송한다고 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응,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얼른 좋은 이름도 생각해두고. 그래, 그럼 부탁할게. 정말 저희가 상을 탈 수 있을까요? 걱정 마! 내 안목을 믿으라고! 압송 수속은 끝났어. 저 셋은 이제 너한테 맡길게. 뒤에 다른 일정이 있나 봐? 응, 파티에 참석해야 하거든. 별일이군. 새로운 취임이라도 찾았어? 그냥 이번 상황이 특별한 것뿐이야. 슈브르즈! 공작! 축제가 좋긴 하네. 여기까지 이렇게 시끌벅적해지다니. 응, 폰티날리아 축제니까. 그러게, 심지어 수간호사는 초호화 영양 쉐이크까지 준비했더라고. 건강에도 초호화 버전이 있다니 참. 방금 이 얘기하고 있었어? 이미 끝났어. 라이오슬리랑 얘기를 좀 나누었을 뿐이야. 그렇지? 난 확실하게 답하진 않았는데. 거절도 안 했잖아.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녀석들에게 매일 신문을 하나씩 주는 거야. 예를 들면 20년 전 이야기가 실린 신문 말이야. 그럼 어느 누구 씨는 불행해지겠군. 그럼 어느 두 사람은 영웅이 될 테지. 영웅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둘은 여기 무슨 일이야? 아, 우리는! 날 파티에 초대하려고 온 거겠지. 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지 않았거든. 히히, 그럼 빨리 가자. 또 봐, 공작. 축제 잘 보내. 그래, 즐거운 축제 보내. 어서 축제를 즐기러 가봐.
자, 제1회 폰티날리아 영화제 프리나상의 주인공은 바로 두 화승총 사수입니다! 우리다! 정말 우리야! 축하드려요, 자비에 씨. 세상에! 저는 여러분한테 정말 감사드려요! 이거 봐! 내가 폰타인 연예계는 다 꿰고 있다니까! 그럼 지금부터 두 화승총 사수의 프로듀서 자비에 씨를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를 향한 여러분의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간이 참 빠르군. 네, 슈브루즈가 총 사용법을 알려준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폰타인에는 다시 올 거야? 그럼요. 전 이 도시가 너무 좋아요. 새로운 게 끝이 없는걸요. 당신도 이나즈마에 오실 건가요? 예전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한번 생각해보려고. 기대할게요. 오시면 저희 집에도 초대하고 싶어요. 저희 집 다과도 맛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 연락하면서 지내자. 뜻은 다 이뤘어? 지오리 씨도 이나즈마에 돌아가 보시하죠. 오그라의 가게는 좀 어때? 잘 지내고 있어요. 대신 안부 전해줘. 그럴게요. 섬에 더는 번개가 안 친다면서? 전쟁도 끝나서 평화로워요. 좋네. 원단 널어놓기는 좋겠어.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시상식에 올 수 있었고, 여러분 덕분에 영화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스태프들의 만장일치로 저희 자비의 촬영팀의 명칭을 화승총 픽처스로 정했음을 선언합니다! 저렇게 외치니까 꽤 멋있잖아! 자, 그럼 화승총 픽처스 여러분, 올라와서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우와! 단체 사진도 찍는데! 프리나 감독님, 저는 감독님께서 이 트로피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싫어. 부끄럽단 말이야. 감독님보다 어울리는 사람은 없어요. 더할 나위 없죠. 그냥 인정하라고. 준비되셨나요? 셋, 둘, 하나! 화승총 픽처스! 요이미야, 계속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요 며칠 동안 정말 고마웠어. 어? 내가 특별히 뭘 한 기억은 없는데? 마지막에 그 연기 말이야. 협조해줘서 정말 고마워. 알고 있었어. 모리스랑 단둘이 있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넌 우리 특별 순찰대처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데. 그런 말 마. 난 조연출이니까 당연히 촬영팀을 도와야지. 나야말로 슈브루즈를 도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 영광이었는걸? 물론 그때 땅에 누워있을 때 심장이 엄청 쿵쾅쿵쾅해서 들킬까 걱정이었지만. 너무 잘해줬어. 참, 혹시 이나즈마에 오게 되면 꼭 나가노하라 폭죽 가게로 와서 날 찾아줘. 내가 폭죽을 만들어줄게. 어떻게 만들지도 벌써 다 생각해뒀다고. 화승총 모양이야? 지금은 안 알려줄 거야. 궁금하면 500모라. 직접 이나즈마에 와서 보라고.
프리나님, 제발 사진 찍는 걸 허락해주세요. 그리고 사인도 해주세요. 이번에 같이 일한 기념으로 남기고 싶어요. 아이, 사진은 상 받을 때 충분히 찍었잖아. 아, 프리나님, 프리나님은 제가 만난 감독님들 중에 최고예요. 사진도 제일 잘 받으세요. 이런 떠들썩한 파티에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요. 모든 사진가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나의 우상, 나의 슈퍼스타님 보여주세요. 당신의 빛을 펼쳐주세요. 사진기가 현기증 날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칭찬해도 말이지. 알았어. 뭐 내키진 않지만 널 위해 포즈 몇 개 더 잡아줄게. 트로피는 안 들고 있어도 되지? 당연하죠. 하고 싶으신 대로 마음껏 해주세요.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세상에, 저는 분명 세상에서 운이 제일 좋은 사람일 거예요. 해피 폰티날리아 축제. フリーナ様、写真をもう一枚撮らせてください。あと、サインももらえたら、一緒に仕事をした記念に。受賞した時に、眩しいフラッシュを嫌というほど浴びたんだけど。そんな、フリーナ様こそ、私が見てきた中で最高の監督、最もフォトジェニックなお方。あなたはこうした熱気ある喜ばしい雰囲気が何よりもお似合いです。カメラマンなら誰もがそう思うはずでしょう。さあ、我が愛しの大スターよ、見せてください。あなたが輝きを放つ瞬間を写真機が首を長くして待っています。そんな風に褒められてもね。ああ、わかった。仕方ないからポーズをいくつか撮ってあげるよ。トロフィーは持たなくていいだろう。ああ、はい、もちろんその辺はご自由に。実にありがたい。なんてことだ。俺は自分でも驚くほどついてる。弗尼娜大人，请容许我再为您拍摄一张画片吧，我还想要您的签名，作为我们本次合作的留念。领奖的时候，我可是已经被闪烁的留影机拍够了。哦，弗尼娜大人，我见过的最好的导演，最上镜的人，您正适合这样热闹又喜庆的场面，我相信所有的摄影师都是这么想的。来吧，亲爱的大明星，展现展现您的光芒，留影机正在翘首以待呢。哎呀，就算你把我夸成这个样子，哎，好吧，我就勉为其难再摆几个不一样的姿势好了。奖杯总可以不拿着吧？当然，您想怎么来就怎么来。万分感谢，万分感谢！天哪，我的运气真是好得让我自己都惊讶了。